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수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텔 객실의 유형 이야기했잖아요. 또 버젯 호텔 얘기도 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방 얘기인데요. 이 제목 좀 보세요. Connecting room 있느냐고. Any connecting room available 그랬거든요. Connecting room이 뭐냐고요?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이런 특수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호텔 객실 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그 로맨틱한, 그러면서 또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여러 명이 또 가족 한꺼번에 여러 명이 여행하는 그런 경우 뭐가 가장 문제였나요? 맞아요. 먹는 것도 문제고 잠자리, 네, 방 여러 개 예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보시죠. A가 Hi, here are the passports of my family. 이랬어요. A가 지금 이제 투숙객이네요. 대표로 하는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권이. Here are 하면은 그 뒤에 물건이 복수겠지요. 하나 있으면 here is 하고 나올 텐데. 이렇게 물건 내주면서 여기 우리 가족 여권입니다. 그랬더니 B가 Oh, you've reserved two rooms. 방두개 예약하셨군요. Reserve 이 동사를 완료를 쓰면 더 완벽한 거지요. 이렇게 두 개를 예약했다고 하면서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미래 진행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며칠이나 묵으실 건데요. 그랬더니 A가 four nights 좀 헷갈리시겠죠? 숫자 four 그리고 동안에 four 하고요. Do you have a connecting room for my kids? 아, 지금 A라는 사람이 애들도 데리고 왔네요. 애들 묵을 그 커넥팅 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B가 Well, I'm afraid. 죄송합니다만, sorry 대신에 이거 쓰는 것 아시죠? Only adjoining rooms available. Adjoin 하면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옆방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아, 여러분은 adjoining room, connecting room, 구별되세요? 요 밑에 좀 봐주실래요? 자, adjoin room. 그런데 adjoin이 여기 보시니까 인접하다, 붙어있다. 아, 옆방이네. 그냥 옆에 위치한 방일 뿐이네요. 그럼 밑에 connecting room, connect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서로 통하는 문이 있는 연속된 두 객실. 정리해 볼게요. adjoining room.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4호에 있고 바로 옆에 내 친구가 있다고 치면 내 친구 방 갈래면 어떻게 가요? 내 방문, 호텔 방문 열고 그다음 옆으로 가서 똑똑 해서 그 친구가 방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adjoining room. 그럼 connecting roo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실과 객실 벽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다시 옆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아이들이 어릴 경우 아주 편한 객실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모가 이쪽에 한 방에 있고 저쪽 옆방에 아이들이 있을 때 옆에 바깥으로 안 나가고 옆문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커넥팅 룸이에요. 제 경험은요. 미국 유학에 한 1년쯤 지나니까 기숙사 방을 이렇게 커넥팅 룸을 줬어요. 독방을 줬어요. 이두명 있었던 그방 대신에 독방인데 재밌는 건 가운데 그 옆에 방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가 각각 독방인데 화장실하고 샤워룸이 가운데 있어요.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잘 잠궈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잠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 제가 확 열면 안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바로 커넥팅 룸의 개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는 오래 외국에 계셔서 우리말을 조금 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한글도 영어도 우리 똘똘하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 영작 연습 겸 한국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Hi. 물론 영어로 Hi. 여기 가족 여권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는데 여러 그 가족의 여권들이 많으니까 here are. 복수가 됐겠죠? The passports of my family. 또 하나,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능어인 the잖아요. 여기 가족의 여권 드리기 때문에 더 쓰는 거. 네, 이런 건 많이 복습을 해서 그냥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또 볼게요. 오, 방두개 예약하셨군요. 오, you've reserved two rooms. 완료를 써야 완벽하다.
얼마나 오래 계실 건가요? 우리나라 말에 주어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물었기 때문에 How long? Will you stay? 해도 되고 미래 진행 Will you be staying? 그랬더니 4박이요. Four nights. 물론 급하면 그냥 Four nights 하고 되겠죠. 애들 방으로 커넥팅 룸 있나요? 이때도 Are there? 보다는 Is there? 보다는 Do you have? 이런 표현으로 좀 많이 집중해 주세요. Do you have a connecting room for my kids? 그랬더니 좀 알아보지요. Let me see. 죄송해요. I'm afraid. Sorry 보다는 I'm afraid. 나란히 붙은 옆방 객실들만 adjoining room만 available 하네요. 그러면 I'm afraid only adjoining rooms available. 물론 are available에 are가 생략이 된 거죠. 자, 우리 정리 한번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usable 사용하다 use의 형용사. 이거는 상태가 괜찮아서 뭐그 정도면 고장난 거 아니라 쓸만하다 할때 쓰는 거고요. available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차이점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문제 풀어야죠? 맞아요. 단어 정리하고 싶어요? reserve, kid, adjoin, available, adjoining room, connecting room. 자, 방두개 예약하셨네요. 상대방 you, 시제는 완료. You have reserved two rooms. 얼마나 오래 계실 건가요? 상대방 you에게 물었어요. 미래 진행하면서 볼까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오, 잘하시네요. 애들 방으로, 그러니까 for kids, 애들 위한 거겠죠? Connecting room 있나요? 이것도 do you have 쓰자고 그랬어요. Do you have a connecting room for my kids? 오, 잘하셨네요.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계속 여행 중이에요. 다음 에피소드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